Oh, hello there,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Shiki. So today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MMM, Triple M, Eminem, Mini and Money Music. This is the RM chapter, and we're going to do the Jimin chapter at a later date. But today we're going to check this out, and I think they're just like discussing their musical project together. I haven't really learned much about it other than my friends telling me that, you know, it's a must watch. So we're gonna check this out, and you know, we got Junie already starting things off, so let's go. 또 챕터 2를 선언하는 앨범인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것에는 유통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저도 저한테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Invited to RM's Chapter 2. 아, 우리 남준이 형은요. 주민! 진짜 어른 같다가 진짜 나보다 애 같다가 섬세하다가 진짜 칠칠 맞다가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That's pretty, that's 딱 자기를 pretty. 보여주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BTS를 사랑하는 건 어쨌든 음악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진짜 이러다가는 그냥 내가 죽고 싶을 것 같더라고 그냥. 아, 제가 남진이 형 집에 왔습니다. 양손 한 손 가득히 왔습니다. 야, 와우, 와우. That's. 아 형 한 손 가득히 왔다고. 하이 형. 하이 형. 잘 지내셨는가? 아 저야 뭐. 뭐야 이게 다? 예? 픽이야? 여러모로. 이야. 네가 준비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감동인데. 아 제가 준비했지 이게 무슨 말인가? 아, 내가 준비했지? 아 근데 지민 씨. 예 형. 식사하러 왔어요? 예, 아 저. 배고파서 이거 다 먹어 혼자? 아 형이랑 같이 먹을 건데요? 하긴 네. 아 잠깐만 너 부먹? 아 전 상관없어 형 원하시는 그냥 붓자 붓는다고요? 어 알겠어요 빨리 아 근데 이게 혹시 모르니까 반만 볼게요 아 근데 네, 네. 왜 부르셨습니까? 한번 그 가기 전에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곧 가잖아요? 가지요 지금 4주도 안 남았어요 간다 간다 그래서 그냥 한 번은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불렀고 예 yeah. Guys, I know they filmed this a while ago but we're like a year away we're almost 아, 뭐 내가 너한테 딱 한 번은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불렀고 예 yeah. 그냥 뭐 내가 너한테 딱히 막 딱 들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That's a great idea 안 들어봤지 그러니까 난 사실 그 근데 전 1분 미리 듣고는 그랬다며 예 일부러 좀 열받는 노래만 좀 선정해서 들려드리긴 했는데 어떤 또 깊은 고뇌를 하셨는지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Oh, he gave him 1 minute preview. 들어보겠습니다. It's so rich. Such a rich song. Yo, 세상에 재수 없는 세계가 많아 어쩌라고 뭐 가던 길이나 가라 세상엔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아 끊겼어요 아 여기까지예요? Oh, that's he's been teasing him 일단 첫 소절이 일단 세상에는 재수 없는 새끼들이 많대요 뭐 어떤 새끼들이 많이 봤길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알겠습니다. 로스트 뭘 잃어버린 거야? Hey, I like the dad jokes. Jimin. I'm goddamn lost. I've never been to a club before I hit the club. Banger. Oh. Banger.
What about nuts? What about nuts? 아 근데 기대되고 형한테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좀 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Let's go.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셨습니까, 제일? 저는 일단 Growing. 아 그 한 마디 나올까? 그거는 뭔 노래인지 일단 감도 안 오고요. 그리고 Lost. 에픽하이 선배님들 그 뮤직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 템포가 템포가 똑같이. 예. 네. 맞아. 막 갑자기 약간 옛날 생각났어. 그러니까. 짠할까? 짠. Oh, is that just? I don't know what that is, but it looks absolutely delicious. I want to eat. 마음 들어? 너 오늘 첫 끼지? 너무 준비한다고 지금 살펴보잖아. 어쨌든 1번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드릴게요. 아니 듣기 전에 One second. Okay, sorry. Let's go. 어쨌든 1번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드릴게요. 아니 듣기 전에 앨범 명은 뭐예요? 아 이게 줄여서 RPWP인데 Right Place, RPWP. Wrong Person인데 맞는 장소에 있는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Right Place에 있는 Wrong Person이야. 아 Wrong이구나. 응. Right이랑 Wrong이랑 반대잖아. 어떤 맞는 장소에 있는 잘못된 사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지. 예를 들면 회사야. 회사에서 근데 나는 뭔가 맞지 않다고 느껴. That felt very just. That felt very deep.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 갑시다. 1번 제목은 뭡니까? Right people, wrong place. It's a crazy. 뭐 항상 누군가한테 처음 들려줄 때는 긴장되죠. 그리고 사실 되게 사운드가 얼터너티브해서 기존의 팝이나 제가 하던 사운드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했었죠. 네. 약간 남주영 앨범은 항상 일기장 느낌이어서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He has so much to say. 나는 다들 한 번쯤 다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 이 조직이나 이 사회나 이 업계나 혹은 이 가족이나 이 팀이나 이런 거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왜냐면 사실 여기는 잘 돌아가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어쨌든 라이시랑 롱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내가 right person, 그러니까 내가 맞는 사람이고 이 여기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저도 막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막 되게 잘못했다. 그 잘못은 누구 기준이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결국 그냥 다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예, 간편한 게 룰이다라고 맞아.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뭔가 표현해주는 앨범이니까. 근데 그 룰도 사실은 누가 만든 건지 사람들이 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다수의 룰이잖아. 그쵸. 사실. 그냥 모든 상황과 관계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right이랑 wrong이라는 개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내 1년을 상징하는 좋은 키워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게 재밌었어. 와우. They hit it off, like they clicked like this. Now I feel like it's an interesting combination between Jimin and Namjoon here, because as we've learned, these are the two that really struggle to like take a step back or like turn off their work mode because they're always on, if that makes sense. So I feel like, you know, that understanding is on another level. Oh, I think the edits are sick. 뭔 소리예요? Feeling high, 그다음 뭐야? Feeling high on a forest fire. 이 산불에서 기분 좋음을 느낀다. 완전 방화범이네요. 그건 호비긴 한데. 그치? 넘어갈게요. Hey, arson. 형이에요? 화가 많이 났네요, 형님. 1, 2, 3번호 화가 많이 나. Oh yeah, that's exactly what I said. 되게 오랜만에 본다, 흑화한 남준. Dark Side Juni, 다치 친구, friend. 맞아.
I'ma lead you to the heaven group of pity. All my friends wanna get around it. Always on my friends wanna take another pose. I'ma goofing around, I won't cool shit. I'ma stay calm when they come with the notion.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앨범을 듣고 진짜 딱 일기장이구나. 그냥 나 요즘 생각이 많고 좀 그 갑갑한 거를 그대로 그냥 앨범에 녹인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어 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아, 쇼. 아, 이거 그거다. 그 드로잉. 드디어 듣는다. 상상이 안 가요. 무슨 사타구니? 사타구니에서 꺼내서. 얘기들. 솔직하라. 아, 나 이거 너무 기대가 돼요. 세상에 재수 없는 색이건만. 맞아. 맞아. 세상엔 알 수 없는 색이건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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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아웃소만 잘했어. 이렇게 번번이 또 망치고 말아. 나 스님은 못 돼. 타인은 말은 내게는 언제나 오해. 나도 fucking diplomat. 이제 좀 살만하니 뭔 책임을 떠넘네. 내가 뭘 대표해. 나는 나만 대표해. 화병 나서 죽기 전에 할 말은 하자. 나 이거 너무 좋다. Yeah, it's just. 아, 나 형 이런 게 그립긴 했어, 솔직히. 특히 나는 우리 팀에서 바른 말 하고 좋은 말 하고 앞에 나서서 막 팀을 막 대표하고 막 이런 거잖아 맨날. 사람들 나한테 맨날 기대하는 게 막 스피치, 막 연설, 인터뷰, 막 영어 막 이런 거잖아. 소신발언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나 너도 날 봐서 알겠지만 나 되게 사실 그냥 하찮은 그냥 29살 한국 남자잖아.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애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이랑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그냥 29살. 너도 마찬가지고 너도 28살의 남자 애인 것처럼 우리가 10년 동안 느꼈잖아. 이 무게가. 언제부턴가 너무 막 우린 달라야 되고 우린 달라야 되고 내가 BTS를 사랑하는 건 어쨌든 음악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다 보다가는 진짜 이러다가는 그냥 내가 죽고 싶을 것 같더라고 그냥. That's one of the things. And we're seeing it happen now. We're seeing it happen now. These guys, you know, like vultures, people are waiting for just a single moment to pounce. And it just made me think. These guys have had to be just, like, they can't even say something. Like, even something that is said that has no significance. Falling over in front of your own house, it can be the tiniest thing, and all of a sudden, it's turned into the biggest mistake in the world. Living with that pressure is incredibly crazy. 사람들의 눈치를 다 보다가는 진짜 이러다가는 그냥 내가 죽고 싶을 것 같더라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앨범을 한 이유는 이게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리더의 무게는 아 It's a big one. I can't even imagine. BTS. 이건 좀 그냥 그냥 락. 나는 왜 흡하는 형이 너무 좋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맨날 흡해주면 안 돼. Every day.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I think we're gonna see some more dark sides once they're back because trust me, they see what's going on. They hear what's going on. It's not gonna go unresponded to. Wait. 사실 되게 빡센 내용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롱퍼슨의 얘기니까 나는 사실 여기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솔직해지고 싶더라고. 그 다음에 새 앨범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게 right과 wrong을 얘기하는 앨범이니까 이 앨범 준비하면서 진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었어 나한테. 왜? 이게 앨범 따라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진짜 남들 평생 한 번도 안 일어날 법한 사건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잖아. 그렇지. 원래 나 호비랑 같이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바밍타이거라는 팀에 이제 산얀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내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다. 그러니까 되게 모순된 캐릭터라는 거야 내가. 그런 거 같아. 솔직한데 감추고 막 활발한데 사실 집에 있고 싶어하고 이렇게 차분한 걸 좋아하면서 사실 되게 시끄럽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되게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인 거 같아. 그래. 그리고 저 아까 전에 맞아. 잠깐 인터뷰했는데 뭐라 했냐면은 되게 섬세한데 약간 허당이고 Yeah, he did say that at the start.
되게 멋있는데 바보하고 바보 같고 약간 그런 비유가 되게 잘 어울리는 맞아. 사람인 그래서 너무 모순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지금 네가 방탄소년단을 잠깐 멈추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은 다음에 너를 좀 남겨두면 어떠냐. 그냥 이대로 입대를 하는 것보다 이 얘기를 같이 좀 잘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막 이 앨범 작업하기 시작하기 2월 초인데 2월 초에 송캠프를 해서 하이브 5층에다가 프로듀서들이랑 작곡가들이랑 연주자 한 40명 분들 모아놓고 이제 난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때만 해도 시작해. 형이랑 그래도 교류가 있었어. 어느 순간 없어져서 그렇지. 그때 이후로 이거에만 매달랐어. He's been working hard. 아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별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랬지. 뭐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고통받았잖아요. That's very interesting. Sometimes you hear things from other people that makes you like think a little bit about yourself. RM and his and him being him, it just makes sense when you go with the right, you know, wrong place, right person, or vice versa. I see where it's coming from. I see where it's coming from. You know, he spoke about it in the beginning, where you can be the right person, but it can be the wrong place, or it can be, you know, the right place but the wrong person. Looking at his contradictory personality, if that's what you want, or like how he's been acting, it all makes a lot of sense. 그래서 그랬지. 뭐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고통받았잖아요. 군 입대 문제 관련해서 말도 너무 많았고 지나가는 뭐 저 하물며 이제 술집 갔다가도 제 옆에서 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 얘기를 엄청 하시는 적도 되게 몇 번 있었거든요. 막. 야 뭐 걔네가 뭐 걔가지고 뭐 걔 맞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저한테 개인사나 혹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김에 한번 이것들을 남겨서 토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솔직하게 최대한 솔직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t's probably the best thing that you can do. 형은 이 팀에 대한 부담감과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었던 사람이고 또 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해줘야 되는 것 매일 이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냥 이게 너무 좋은 얘기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신경을 쓰게 되면 It can be suffocating.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yeah. 없어요. 저 형의 투정은 우리 멤버 모두가 뭐 누가 그래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또 저 형만큼은 형이 이렇다 하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가 미친놈이에요. 다음에서 그리고 You know, one of the things I love is just how deeply these guys understand each other. It's obviously because of everything that they've been through, but like, you know, you can see the respect Jimin has for Junie when he speaks about him, when he talks in his clip. Heaven? Take my heaven? 내 천국을 가져와라, 맞죠? It's really. Ooh. 아 좋은데요? 내가 진짜 많이 듣는 취향인데 이거 진짜. Honestly, he killed it. 하면서 프랭크 오션 같기도 하면서. 아 진짜 너무 내 취향이다 노래가. It is. It's really soft. 그래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친구들이랑 뭐 술 마시거나 했던 노래 틀 거 아니에요. 내가 틀는 거 안 좋아해요. 난 이런 걸 틀어버리니까. 난 이런 거 틀고 술 마시는 게 좋거든요. 나도 차분한 거 틀고 술 마시는 게 좋아. 솔직히 내 감성이야 그게. 맞아. 취향이 다 다른 거죠. It's literally such a soft. Song, you know, some songs can be like really sharp, where like you need a specific type of mood to listen to it. But Heaven is just, I don't know, it just feels very soothing to listen to. It's just really nice.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약간처럼. Lost라는 이제 뭐 이게 타이틀곡이 되긴 했지만.
그건 이제 방황 그 자체를 담은 노래 같아서 그래도 제일 이 앨범을 잘 상징하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왜 로스트인가요? 길을 잃은 사람에 대한 사실 얘기인지 이 얘기는 그냥 형 얘기인 거예요? 나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보냈거든 사실 1년 한 3개월 정도를 진짜 막 매일매일 터져 뭐가 내 신상에 매일매일 생겨 매일 일이 진짜 그래서 뭔가 근데 어쨌든 난 그때 생각했던 건 일단은 멤버들이랑 잠깐 좀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좀 팀 생각을 안 해야 내가 나를 보겠다 왜냐면 그때는 난 이게 참 웃긴 게 형 나 그게 뭔 소리인지 알거든? 그게 다 아는데 이게 형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약간 그렇게 느끼나 봐 남준이가 좀 식었나 우리한테? 근데 멤버들도 뭔 소리인지 알아 아는데 그냥 그치 그리고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멤버들 다 알아 근데 형이 어쨌든 나 잠깐만 머리 좀 식히게 하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 형도 형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저도 와우 I got goosebumps 페이스 앨범 할 때 제가 그때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멤버 다 알고 있었고 알아? 그냥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뭐 똑같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리더 형이 힘들어한다는데 무슨 말을 해요? 실컷 네, 오히려 더 방황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지 Oh my god That is what This is what makes these guys so special You know when you have people that are like I got attacked right now Wow That just hit my soul You know that is such a beautiful thing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Oh God, like Jimin, you know, when you have people that are close to you, you see when they're going through a tough time and you can't really hide it. The people that care about you and that truly mean something to you, they will notice the offs, the highs, the lows, whatever it is. And they're just so wonderful. They're so supportive of one another. The way they just silently, even though they can have those questions like, does Junie not, or like, you know, because we're human. It's easy to ask, to have questions and wonder. But they were just there supporting. Like, that's the kind of bond these guys got. Like, you know, and I relate to what Junie said so much in this specific clip where he felt like something was happening to him almost every day. That's literally describing my past year and a half. And it's just, you know, I just want like nothing. I want it to be boring. That's all. Like, you know, but when you're in that moment, it's really hard to find the way to navigate. And Junie did what he needed to do. He took a step back to find himself so that he can continue and that he can move forward. And you know what? He had his wonderful members just waiting by his side. That is beautiful. That is what a relationship 더 방황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지. That was amazing. 자,까지 하고 마지막 인터로도 나오고 유유네, 유유. 제목이 이거. 겁나 귀엽다 이거. 유유. 나도 나 유유 세 개 붙여가지고 나 유유유 When the credits roll, do you ain't tired? 우리가 다 재밌다. 근데 형도 이거 다 새로운 시도 아니에요. 완전 원래 스타일이 아니잖아. 절대 아니지. 앞에도 다 그렇고. 전부 다. Hope you all had such wonderful night. When the credits roll, do you hang tight? I love this smile. When the credits roll, do you hang tight? Do you stay inside or go to life? So, I'm so grateful for every last time. Okay, Jimin. Hope you all had
such wonderful When the credits roll, do you hang tight? 이 뭐라는 거야, 형님? When the credits roll, do you hang tight? 크레딧이 내려가면 당신은 기다리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나요? 와, 그 영화관에서? 옛날이 멋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싱글. 이게 맨 마지막 트랙. Did he conveniently skip over nuts? Come back to me. Oh, I love this song. Such a freaking vibe. 뭔가 크레딧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하지. 이 앨범 결국에 Comeback to Me라는 싱글 노래로 모든 게 환원이 돼요. 그래서 그냥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 들었어요. 방황하면 안정하고 싶고 안정하면 다시 방황하고 싶고 그래서 그 방황과 안정과 방황의 얘기가 컴백 투 미에 다 들어 있는 것 같고. That is incredible. He's actually so right. Wonder, stability, and wonder. You're always chasing the part that you don't really have. When you're stable, you chase that exploration thing. And then when you're there, and you get into rough waters, you're seeking stability again. Ugh, Juni. 끝! 디바인. 아니 너무 좋았는데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영화 한 편 본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뮤비를 통째로 찍어가지고 한 30분가량 뮤비를 만들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그 생각도 했었어. 진짜요? 아, 난 그게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원래 그 생각...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예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제 각자 다 길을 잃은 사람들의 얘기야. 다 방식대로. 그래서 그 로스트가 아마 타이틀인데 사실 나는 늘 그렇지만 타이틀을 애초에 안 정해두고 썼어. 아 그래 보여요. 그냥 썼어. 그냥 전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다룬 것 자체가 그냥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형이 하고 싶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면 1, 2, 3번이 되게 세요. 1, 3번이 되게 세고 그 후로 네. 잠깐 가라앉은 다음에 여러 얘기를 하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갔다가 반복을 하는데 좀 들었을 때 그냥 쭉 갔다가 한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이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으면 했었던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저는 형의 그런 감성적이고 형이 뭔가 토해내는 거를 너무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라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네. That's the thing about Juni though. Just like they said, like I feel like we can all say that we had a good day or like we like something or we dislike something, but not everyone can say it in the way that Juni can. Juni can expand upon it and say it in a way. He just has such a way with words and expressing himself, which is reflected in his music and his artistry, you know, his writing. It's just incredible. Like, it really blows my mind how he can put things together and tell a story the way that he does. It's just something incredible, really.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고맙다. 힘이 많이 되네요. 느꼈으려나 안 느꼈으려나 모르겠는데 너 페이스에 이제 너 얘기를 한번 털어놨잖아. 너의 어두운 그치. 얘기들 한번 털었잖아. 나는 인디고가 내 어두운 얘기와 밝은 얘기가 같이 있었지만 BTS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았거든. 근데 한번 쏟아놓고 나면 나는 후련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그게.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왜 그렇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없지만 옆에서 그 앨범도 듣고 이것도 들은 입장으로서는 그냥 그런 것 같아. 인디고는 좀 그냥 묻는 느낌? 맞아. 느꼈던 걸 이렇게 묻는 느낌인데. 어... Jeez, Jimin. Wow. What an observation. 네, 이건 토하는 느낌이라 사실 나는 페이스는 난 토했던 곡인데 아... 근데 형은 이렇게 덮어두는 느낌을 많이 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만들고 나니까 부담 좀 내려가요? 아니면 뭐 일단 지금은 그런데 뭔가 만들긴 만든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빚을 졌어 지금. 사실 곡도 나도 이번에 다 받은 거고
받고 물론 같이 썼지만 마지막 컴백 투 뮤는 이제 여기 노래들이 너무 다 딥해서 오혁 형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와 진짜요? 그래서 형이 보컬 디렉팅도 다 해주고. 아 진짜요? 그래서 가사만 내가 썼어 그거. 그래서 이제는 좀 나도 내가 막 무슨 앨범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좀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최상의 결과를 조합하는 거를 해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그게.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근데 그냥 후련하긴 해. 그냥 속 시원해. 유유. 맞아. 너무 좋은. It kind of makes sense. Sorry to pause, but I just wanted to like so I don't forget my thought. It makes a lot of sense because I think I just lost my thought. No, come back. Come back to me. No, Andre. What did I want to say? I had something amazing. I felt. Ah, okay, okay. Oof, it came back. It came back. So I was trying to say, like, you know how he feels like satisfied now after his album, or the thing is, like, life is always changing. Life is always moving, and every day you experience something new, in a way, because you have no idea what you're gonna see today, what you're gonna see tomorrow, and I feel like so what you do as an artist, I feel like. You can never like really empty the future, but you can empty what you got. So if you're like 30 years old, you can empty up until that 30 years old, right? And then you go to 35 and now you have 5 years worth of other stuff to draw inspiration from. I don't know if that makes sense really, but let's just move on. 유유를 좋아하는 사람 하긴 해 그냥 속 시원해. 유유 맞아 너무 좋은. 유유를 좋아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특별한데? 아니 아직 거의 안 들려줬는데 아 그래요? 유유 너무 좋은데 나 유유 귀엽지? 유유도 좋고 맞아, 유유 너무 좋아 유유 노래 형이 토해내는 것도 좋고 아, 사람들도 사실 내가 yes. 솔직하게 하는 거를 어쨌든 음악으로서 푸는 거니까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점점 형 색깔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 동생들 3명 남았지 난 여기 왜 남아있어 사실 사회에 내가 형들 다 가는데 나도 호비 가는 거 보면서 진짜 별 생각을 다 했거든. 그때 막 이제 이거 초반 작업하고 있는데 아 이게 맞나?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미 총 쐈는데. 근데 결국에 지금 완성이 거의 지금 아직 완성 다 안 됐지만 완성이 다 되는 점에서 속이 후련해 그냥. 속이 That's good. 저는 진영이 군대를 들어가고 이제 형이 인디고 앨범을 내는 시점부터 해서 그치 12월 초 근데 뭔가에 모르겠는데 뭔가가 불안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되게 예 yeah.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너 너무 날 잘 아니까 그냥 너무 오래 함께 있었으니까 그냥 뭔지는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털어나라고 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도 사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몰랐어 그런 거 같았고 그래서 그냥 뭔 얘기를 못 꺼냈죠 형한테는 뭔가 불안하지가 않더라고 그 인디고 냈는데도 역시 삼자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지민이도 마냥 삼자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제 가족이지만 He's a family member who's always by my side. Oh. 사실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야 제 아티스트적인 생명 혹은 제 의지가 늘어난다고 느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정확히 저도 저한테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만디 힘들어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이게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리더의 무게는 감히 옆에 있지만서도 감히 상상도 안 되고 그 부담감이 어떨지는 가늠조차 안 되는데 That should tell you everything really Jimin who's standing right by his side He can't imagine the pressure of being BTS's leader It's impossible to Like, I can't even imagine. I can't even imagine. 다른 멤버들은 절대 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아, I know. 리더는 조금 달라요, 그 무게가. 분명히 팬들도 이게 뭔지 너무 잘 알 텐데. We do. 그래서 형 뒷모습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가끔씩 형 인간적인 모습 봤을 땐 또 안타깝고. 나도 이제 우리 옛날 무대 영상들 많이 봤거든, 나도 네. 그런 텀이 있잖아. 많이 보지. 그 시기가 보고, 있지. 나 비하인드도 많이 봤는데. 연말 연초에 좀 더 그런 거 같아. 내가 날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으로. 왜 저렇게 10년 동안 힘을 빡 주고 살았을까?
긴장을 뺄 데가 없더라고 진짜 내가 그러니까 무대에서든 비하인드에서든 항상 힘이 들어가고 있고 항상 예민하고 항상 눈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여유로워도 되는데 사실 내가 그 힘을 한 번도 못 뺐더라고 아니 근데 사실 누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형 아 근데 내가 유달리 더 그랬던 것 같아 멤버들 중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 아 근데 그건 뭐 그건 되게 고마운 얘기고 아 와우 I don't know if I'm allowed to listen into this conversation. This is so intimate, genuinely. 아 사실이야, 팩트. 그래서 근데 팩트. 근데 내가 너무 팩트. 약간 안쓰럽더라고 내가 날 보면서. 그래서 안쓰러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정말로 잠깐 그 스위치를 꺼놓고 싶었어. 근데 그게 내가 10년 동안 힘을 줘서 아예 꺼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turn on이랑 turn off밖에 없는 거야. 이게 중간이 없는 거지 이게. 방탄에 대한 조명 스위치가 조도 조절이 되는 거면 좋겠는데 온오프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거면은 진짜 거의 인생 2회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네 말대로 내가 되게 양극단의 걸 같이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그 막 덜렁대든 뭐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를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덜 하는 방법은 이거 빼고 여기로 가는 순간밖에 없더라고. 잠깐. That makes sense. And you know what? I understand why they're saying this. I feel like I will expand a little bit more about Jimin's. It was needed.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결국 이런 IPWP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BTS로 내가 나를 같이 해서 10년 동안 나를 브랜딩 했으니까 이제 하는 거지. 내가 설마 뭐 나 잘났다고 뭐 그랬겠냐마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해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들을 경험을 했잖아. 나는 각자의 경험들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형. Okay, okay, okay. Before we get into this 2025, getting me excited. So Junie said he looked back at his old self and felt like he was really intense. And I have to agree with Jimin here. I feel like he had to. It was necessary at the time. You know, BTS didn't have the easiest path. To where they are today, they literally had to fight tooth and nail, and I felt like they like Junie couldn't afford to turn off. He couldn't because I felt like they were just kind of like always in this fight or die, you know, like mentality where they had to always just stay be wary, be you know. The way that they were, otherwise, you never knew. For them, looking at their past experiences, that's the only way they knew and that they felt good about it. Now, obviously, things have changed. They've reached a point where really no one can dictate their future. No one can silence them. No one can remove them off the shelves. You know what I'm saying? So now he can like relax and look back. But I felt like It's literally why they became who they are. It was because of those things. I don't know if you agree or not, but that's just how I feel. 우리 25년도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형 우리 25년대도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팀의 부담이 시작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지. 근데 이걸 내고 난 나는 좀 더 단단해져 있지 않을까? 1년 동안 또 형이 겪었던 거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그게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그러기에는 형이 너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자처했던 순간들도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사실 그게 나한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사실 몰랐던 것 같고. 그치. 너무 크게 왔지. 형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니 뭐. 감사합니다. 형이 누구한테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몰라. 얘기했지만 뭐 우리 뭐 당연한 거지 당연히. 적어도 우리 멤버들한테는 고맙습니다. BTS는 어쨌든 앞으로도 뭔가 공연 좀 아 뭐 공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연 좀 해야죠. 아 당연하죠. 네.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콘서트 갔다 와서는 진짜 형이랑 저랑은 진짜 한번 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아예 나중에는 진짜 유닛 앨범을 그니까 막 BTS로 해서 유닛을 계속 섞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정국비 뭐 막 네. 지민 RM 막 뭐 막 추가진 막 제이홉. 네. 전 멤버들이랑 한 번씩 다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느낄 거 느끼고 딱 우리 거에 일단은 집중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제가. You know what? Jimin always knows. Jimin knows what to say. Jimin has a way with just
His EQ is incredible. Honestly, his emotional intelligence is just off the charts. Off the charts. Ugh, he is just someone so sympathetic, so empathetic. He just understands, and he's easy to listen to, and he knows how to pat you on the back with his words. It's just beautiful to see. And I cannot wait. Units, OT7, whatever it is, please. 팀이 그렇게 이제 입대 하고 나서부터 한 요 1년간 일단은 사실 제가 팀이 그렇게 이제 입대 하고 나서부터 한 요 1년간 사실은 팀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오롯이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그 스위치를 잠시 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빚을 진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더 또 열심히 팀에 다시 종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노멀한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의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가지게 된 BTS로서든 RM으로서든 제 위치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BTS의 RM이라는 사람을 다행이네요. 당신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식으로 날 보든 내 팬이든 아니면 내 안티든 아니면 그냥 내 이름 정도 어디서 뉴스에서 본 사람이든 그냥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아, 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재수 없는 새끼들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되게 약해지는 모습도 있고 결국에 저도 그냥 사람이고 당신도 언제든지 wrong person이 될 수도 있고 right person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다 wrong person이기도 하고 right person이기도 하. 아,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그래서 저는 뭔가 보편적인 제 위치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용해서 뭔가 좀 보편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같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멤버들 포함해서 팬분들도 그렇고 형이 얘기하는 던지는 말로 인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형이 언제든 그냥 아 기분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든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그냥 그래요. 형이 괜찮아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That is such a beautiful thing to say, Jimin.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좀 적당히 내려놓으려고요. 솔직하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형님. 네. 6개월 후에 이 음악이 나오고 앨범이 나오면은 RM에게 해주고 싶은 오, great question. 수치타이. 야. 친구야. 파이팅 해라. 근데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아마 너는 또 벌써 생각이 안 나겠지, 지금이. 근데 지금 나는 되게 후련하지만 사실 6개월 전에 너는 1년 동안 사실 굉장히 괴로웠어. 지금은 아마 분명히 네가 이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너 되게 치열하게 잘 살았고 잘 살고 있을 거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분명히 넌 지금의 나보다 네가 더 아름다울 거야. 파이팅 해라. 저는 형이 군대에서도 형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보겠지. Love yourself. 무조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보겠지. Yeah. 무조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준 씨 다 얼마나 되셨죠? 지금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남주 뭐 한결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연습생 때부터 형이랑 걸으면서 많이 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크게 지금과 틀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형 어떻게 하면 사람이 멋있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인격체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좀 깊이가 있는 대화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형이랑 12년 지내오는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처음 유니세프를 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형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던지는지 팬들을 대하는 마음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질질 맞고 똑같이 멋있고 똑같이 대단한 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형이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열쇠 나 통과 That is so beautiful.
Love My Bro. 밤에 축하합니다. 이거 맞지? 사랑하는 김남준 입대 축하합니다. 아, 내가 불러 그랬지. 미안하다. 너도 축하한다. He came in. Jimin came in. He leaned in. 내가 불러 그랬지. 와. Honestly, that was an amazing watch. You know, the thing, I feel like with Namjoon, you always just get so much perspective. You get just so much insight. And I just, you know, you need, I feel like it's healthy. It's almost like how I feel after reading a book, right? You know, you just feel, your mind just feels refreshed. But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hear about these things, and you know what, we don't know what struggles these guys are dealing with behind the scenes. And Junie's talking about he's had like a super hectic and fluctuant year where things are just always happening, and that is a mental toll, that is a physical toll, and how he had to distance himself from a lot of things, and how Jimin and the members perceived that. At the end of the day, despite both sides being worried about one another, they were all on the same page. They were all just so connected. Support from the members, knowing that this guy is okay. RM is, you know, he's going through some things. You know, we're here if he needs us. We understand. We're like, that was so beautiful. Said when he said, "We just, you know, allowed you to wander for as much as you wanted." And you know what, hearing it makes sense why he uses, you know, why lost is lost, come back to me is come back to me, and the songs, they all have a deeper meaning. That's the thing with Junie, he truly just draws it out from within his life, his experiences, and that's what I said. He said here at the end, he was like, after 6 months, you know, you probably won't feel the same, because like I said, things are always happening. It's almost like you have like a cup, you fill it with water, you empty it, and these guys empty that, I feel like, in like musically, and I'm so happy they do that. Actually, you know, there's a lot of artists out there that don't do this. They don't really like talk about personal stuff or use their own life as inspiration. I feel like it's super healthy to have this release where they can just like just do this, empty it out, and then, you know, gradually it fills up. Because I feel like we all have one of these. And what we deal with in our life, slowly but surely, it gets filled up. And we all need some sort of a release. We all need to... For me, my release is working out. That's how I empty my bottle. Everyone should find something that works for them. It's super healthy, I feel like. And yeah, genuinely speaking about, you know, listening to them speak about what their plans are for the future, and all over, an amazing watch. I see why my friends talked about this. And one of my friends said, because I was going through something similar to Namjoon, and I brought this up in a conversation, and she just told me to watch this, and you would understand. And that's why I got goosebumps, because I could relate to Namjoon so much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was saying. I'm not talking about being the pressure of being BTS's lead or anything like that, obviously. But like more his relationships and just, you know, the bond and how you like navigate through that storm, so to speak. But genuinely, like Junie, I have so much respect for him. I cannot think of the burden that comes with being the leader of BTS. And I say burden, I don't say it's a burden being in BTS. But everything else, guys, Junie had his own fair share of hate being thrown towards him for things that he shouldn't have gotten hate for, in my honest opinion. It was ridiculous what was happening to him. I remember... you know, it was really sad to see.
But that just showed you. And he said something interesting as well. He was like, you know, it's not like I want to say everything that comes to my mind, but I want to be able to say what I want to say. Things that he stands for, things that he stands behind, he wants to talk about it. And I'm happy that he's opening up. This is another way, just so you guys understand, for those of you that aren't maybe ARMY, this is another way for these guys to pave the way. By these guys opening up the lane where they can be more confident, where they can be more open about their thoughts and say what they want to, it will allow artists after them to follow a similar path. You know, we're seeing the way being paved in many ways in real time. But yeah, we have Jimin's episode. While I assume they switch positions, which is gonna be super exciting. We're gonna check that out on Monday, next Monday. And yeah, until then, you guys, take care, stay safe,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one. Goodbye.